짱구들 안녕.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수학 가형 나형 다 찍어줬고 이제 영어 이제 7을 모의고사 하도록 할게. 자, 영어는 항상 얘기했지만 작업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준비하는 게좀 길어. 그러니까 항상 구독 좋아요 부탁해. 자, 들어갈게. 자, 18번 볼게.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목적이래. 조금만 읽어보면 이건 답이 나오더라고. 자, 누구에게? 우리는 계획하고 있어요. 열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학교를. 누굴 위한 학교? 자, the underprivileged. 자, privileged. 이게 특권이 있는 특권층의 그런 뜻이잖아. under. 특권층 아래에 있는, 즉, 소외된, 이런 뜻이겠지. 소외된, 특권이 없는, 그지? 뭐, 그런 뜻이야. 소외된. 자, 소외된 학생들. 무엇에? 자, the locality 하면 인근이라는 뜻이다. 인근. 찾아보면 바로 인근 나와. 자, 노리스타운. 인근에, 노리스타운 인근에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열 계획 중입니다. 알겠지? 자, as a non-profit. 얘가 뭐, 영업, 이득, 이익이지? non-profit. 비영리. non-profit. organization. 자, 비 영리 단체로서, 단체 조직, 비영리 단체로서, 자, 학교는 will be run, run이 운영하다라는 뜻이 있지, 과거분사 수동으로. 자, 운영될 거예요. 단지 무엇에 의거하여 의존해서 당신들의 기부들, contribution 하면 공헌, 기여, 여러분의 기부에 의거하여, 뭐, on, base on 할때 뭐, 토대로 하다, 뭐 그런 뜻이 좀 있어. 여러분의 기부와, 그 다음에 자원들에 의거하여서만 운영될 거다. 오로지 기부와 자원들, 뭐로서? 선물로서. 아이들에게 선물로서 기여와 자원들에 의거하여. 자, 어떤 아이들? That we hope to help. 우리가 돕기를 바라는 아이들에게 선물로서 단지 여러분의 기여와 기부와 자원들로만 학교는 운영이 될 거다. 뭐, 여기서 끝났지, 답은 사실. 답은 이제요, 뭐, donate, 뭐, 기부, 기여, 이런 내용이잖아. 그래서 문제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요 정도만 봐도 지금 뭐야? 비영리 단체인데 당신의 기부로 운영될 거다. 뭐야? 답은 한번 볼까? 자, 학교 설립사의 절차에 대해 문의하려고? 아니. 자, 학교 개교를 위한 기부를 요청하러 답 2번. 그지? 답은 2번 가볍게 풀고 이제 전체적으로 해석 볼게.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니? 자, 우리의 윤곽 개요. 학교의 윤곽이나 개요는 is at stage는 뭐 단계지. 원시 단계다. 초기 단계다. 현재 currently. 뭐 아직 제대로 개요가 짜진 건 아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 학교에 execution 하면 뭐 실행. execution 하면 실행, 그리고 extension 하면 어떤 확장, 실행과 그 학교의 실행과 뭐니 확장은 hugely 뭐 막대하게 be dependent 뭐뭇에 달려있다 의존한다 이 말이지. 자, 그 학교의 실행과
그 다음에 확장은 막대하게 당신의 기부금에 의존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당신의 기부금이 제대로 있으면 실행하고 확장하겠다 이 말이지. 알겠지? 자, donations. 그 다음에 contributions. 이런 것들이 이제 답을 푸는 데 있어 키워드가 되겠지. 자, 자, these children, 이러한 아이들은 that we hope to help. 자, 관계 대명사 목적격. 우리가 돕고자 하는, 돕기를 바라는 아이들은 자, 종종 보여진다. 자, 우리 보통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또는 ing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는데 수동으로 쓰여서 그러니까 이러한 아이들이 종종 보인다. 뭐 하는 것이 보여? 일하는 게 공장이나 카페에서 뭐 때문에? due to 그들의 가족의 재정적인 공경 어려움 때문에 알겠지? 공장에서 또는 카페에서 일을 한다 이 말이지. 자, it is a great disappointment. that 이하는 가주어지 진주어 아주 큰 실망이다. that 이하는 아주 큰 실망이다. 뭐냐? such a young population of our community. 우리 지역 사회에 그와 같이 어린 아이들이 그러니까 such a population 하면 그와 같이 많은 아이들이 뭐 그 정도로 해주면 돼. 우리 지역 사회에 그와 같이 많은 어린 아이들이 자 is wasted 뭐 낭비되고 있다라는 거지. 아이들이 일을 하는데 쓴다? 미래를 위해서 배움이 있어야 될 시기에 일을 하는 건 낭비라고 보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 지역 사회에 그와 같이 많은 아이들이 낭비되고 그 다음에 cannot see the light of education 교육의 빛을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은 아주 큰 실망이다. 알겠지? kindly 친절하게 look at, 봐라. 우리의 계획을 좀 친절하게 들여다봐 달라. on our website, 우리의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우리 계획을 좀 친절하게 들여다봐라. 그래, 돈 내라. donate, 기부 좀 하시오. at your convenience, 뭐 당신이 편한 대로, 당신 편한 대로 많이 써요. at your convenience 편리 당신이 편리한 대로 편한 대로 뭐 적당하게 기부해라 이 말이겠지. 자, 우리는 바란다. You will be a part of our project. 당신이 우리 프로젝트의 일부분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look forward to ing 또는 명사 왜 to가 전치사야? look forward to ing 또는 명사 뭐뭇을 학수고대하다 기대하다. 우리는 더 나은 더 많은 후원 지지 그리고 격려를 학수고대한다 이 말이지. sincerely 자 됐지?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 자 19번 다음 글에 드러난 아이의 신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the hotel lobby was elegant and well lit. 자, 호텔 로비가 우아했고 그다음 well lit 뭐 조명이 좋았다 이 말이지. lighted야 lit는 또 좋았대. 연갈색 어떤 목제품 목조 그 다음에 스테인레스 스틸 뭐 철조도 어쨌든 좋아 긍정적인 내용
그 다음에 a short metal carriage. 이건 어떤 화물의 칸이야, 칸. 그래서 뭐 짧은 화물, 아 짧은 열차, 그냥 객차야. 얘가 carriage가 하나의 객차야. 그러니까 작은 객차 하나가, 열차 하나가 run through this place, 이곳을 지나간다. 뭐 하면서? 나르면서. 자, executive 하면 어떤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나 임원을 나타내. 그래서 우리 CEO 알지? CEO. chief. 뭐, 우두머리를 chief라 그러지. 주요한, 장. executive. officer, CEO, 우리 CEO. 보통 요즘 대표를 갖다가 CEO라 그러지, 회사 대표를. 자, 그리고 나는 잘 갖춰 입었다. Be well dressed in, 잘 갖춰 입었다. Charcoal 하면 원래 참숯, 목탄 그런 건데 색깔로 따지면은 이제 짙은 회색. 짙은 회색에 수트를 입고 있었어.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넥타이도 매고 검정 구두도 신고 있었대. 좀 아주 긍정적이지. 그리고 I feel great, 기분이 좋았다. 생각하면서 I'm fitted out. 자, 뭐 잘 준비가 되었다, 잘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 to charm, 매료시키기에. 어떠한 군중도, 이 말은 어떤 사람도 매료시킬 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분이 좋았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그제 우리가 예감하고 가자고. 어떤 게 가장 적당한지 한번 보자고. 볼게. Nervous, 이건 아니야. 긴장된, 불안된. 그 다음 뭔 호기심 어린 그런 건 없었어. 만족스러운, 아주 만족했지. 그지? 아주 만족했지. 기쁜? 기쁘지 않다고는 볼 수는 없어. 근데 얘가 좀 더 끌려. surprised, 놀란 건 없어. 그러니까 만족스럽고, 쌤은 요쪽이 강하게 되고, 기쁜. 그러면 지루하냐, 당황스러우냐. 볼게. 쌤은 여기서 바로 5번을 찍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볼게. 그러나, I forget. 나는 잊는다. 이 시제가 과거에서 갑자기 현재로 다 와. 웃기지? 지금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다 현재로 나와. 그지? 나는 잊는다. 어디에 두었는지. 내 서류 가방을. 그냥 과거를 해석해도 상관없어. 서류 가방을. 그리고 노트북을. 어디에 두었는지 까맣게 잊는다. 나는 지하철을 세운다. 그리고 그 역무원들에게 대디아를 말한다. 자,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내 가방을 위해서. In the glass, 유리로 된 어떤 화물칸이겠지. Back carriage니까. 유리로 된 화물칸 안에 내 가방을 위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화물칸에 내 가방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나는 발견한다. 온갖 종류의 가방들을, 뭘 제외하고? 내 것만 제외하고. 나는 의심한다. 인지 아닌지, 내가 그걸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with me. 나와 함께 그걸 가져왔는지, 이 나라로 도대체 가지고 왔는지 의심스럽다. 자, Mr. Nice Guy that I am. 강조하는 거야. 나는 훌륭한 녀석이기 때문에, 난 훌륭한 녀석이기 때문에, Mr. Nice Guy that I am. 나는 훌륭한 녀석이기 때문에, I don't like to keep others waiting. Keep, 목적 ing. 목적이 뭐뭐 하게 하다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지금 벌써 기다리게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지하철이 가도록 한다. 지하철이 움직여 가도록 한다. 자, 그리고 which moves quickly and 뭐니? I let the metro move. 자, 그리해서 이제 그 메트로가 재빠르게 움직이는 거지. 그리고 is almost out of sight. Out of sight 알지? 시야에서 벗어났다. 거의 시야에서 벗어났다. 내가 깨달았을 때. 보통 Z도 쓰고 S도 써. 내가 깨달았을 때. 그 지하철이 시야에서 거의 벗어났다 이 말이지. 뭘 깨달았을 때? One of my expensive shoes is missing. 미쳤나 봐. 내 값비싼 신발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그 지하철이 빠르게 움직여서 거의 시야에서 벗어났대. 답 알겠지? Embarrassed지? Bold가 아니지? 아, 이거 지루한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작가의 심정이야. 아이의 심경이야. 우리의 심경이 아니고. Must have PP.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야. 그것을 in the cabin. 뭐, 객실에 두었음에 틀림없다. While looking for the bag. 그러니까 그 화물칸 있지. 화물칸. 그 가방 찾으려고 그, 화물칸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신발 두고 왔다는 소리야. 자, 가방을 찾는 동안 화물칸에 두고 왔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 메트로는 떠났다. 나는 내 자신이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낀다. Blushing. 알겠니? 그래서 확실히 Satisfied, embarrassed. 당황한, 당황스러운. 내용 진짜 웃기지? 자, 20번. 자,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Here's something to consider. 고려해야 될 게 있다. 여기. 네가 친구가 있다면 Whose friendship? 그 친구의 우정이 자, You wouldn't recommend. 자, 여기에 목적어가 빠져있지. Recommend A to B. A를 B에게 추천하다지. 그러니까 너가 추천하지 않을 우정을 가진 친구가 있다면 누구에게 추천하지 않을? 너의 여자 형제나 너의 아빠나 아들에게 추천하지 않을 우정을 가진 친구가 있다면 Why would you have? 넌 왜 가지고 있느냐? 사귀고 있느냐? 그와 같은 친구를 스스로는 왜 그와 같은 친구를 사귀니? 추천도 못할 친구를 너는 말할지도 모른다. Out of 뭐뭐로부터 뭐뭐의 발로로 그러니까 로열티, 어떤 충성심 또는 신의. 너는 말할지도 모른다. 뭐 신의 때문에. 글쎄, 신의는 자, be identical to 뭐뭐와 동일하다. 자, 신의는 어리석음과 같지 않다.
Loyalty must be negotiated. 신인은 협상되어져야 된다. Negotiate, 협상하다. 공정하고 정직하다. 자, friendship, 우정은 a reciprocal arrangement. 자, 상호의 reciprocal, 상호. 자, arrangement 하면 어떤 합의. 물론 준비라는 뜻도 있어. 합의, 협의, 준비. 뭐 그런 뜻이 있어. 자, 상호 합의다. 친구는 일방적인 게 아니고. 자, you are not morally obliged to support someone. 너는 도덕적으로 원래 be obliged to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잖아. 뭐뭐 해야 된다. be obliged to 부정사.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너는 도덕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도덕적으로 지지할 필요가 없다. 누군가를.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야? Who is making the world? 세상을 더 나쁜 곳으로 만들고 있는 누군가를 도덕적으로 지지할 필요가 없다. 자, 이쯤 하고 내용 한번 볼까? 자, 이쯤 하고 나서 일단 사람 사귀는 거, 친구 그런 내용이야. 가족의 의사결정은 모든 구성원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 이기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 오히려 친구를 갖다 버리라는데. 우정을 지키려면 변함없는 신의를 보여준다. 아닌데? 그런 게 신의가 아니라는 내용인데? 부모는 자녀와 교우관계에 대해 자주 대화해야 된다. 더 나은 삶과 세상을 지향하는 사람과 사귀어야 된다. 아까 뭐라고 했니? 세상을 나쁘게, 세상을 보다 나쁜 곳으로 만드는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뭐 신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 내용이 나왔지. 그지? 그래서 더 나은 삶과 세상, 이건 뒤에 나오겠지만 얘가 가장 가깝다라는 거지. 저런 사람 사귀면 안 돼. 이런 사람 사귀어야 돼라는 내용이 나올 거지. 어쨌든 중요한 게 추천하지도 않을 사람을 왜 사귀느냐. 신이? 뭐 그게 신이냐. 그런 내용이지. 그래서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낼 수 있을 거고 내용을 더 볼게. 그치? 도덕적으로 지지할 필요가 없대. 세상을 더 나쁜 곳으로 만드는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지지할 의무가 없대. 알겠지? 자, 정반대래. Quite the opposite. 정반대다. 이제 나오지. 정반대다. 너는 사람들을 선택해야 돼. 골라야 돼. Who won? Things, 어떤 상황들이야. 상황들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어떤 상황. 알겠지? 상황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골라야 된다. 나빠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 it's a good thing. To 이하는 좋은 일이야. Not a selfish thing. 이기적인 일이 아니야. 사람을 선택하는 게 너에게 적합한, 너에게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야. 좋은 거야. It's appropriate and 자, praiseworthy. 자, 그것은 적절하고 칭찬받을 만해. 그것은 뭐야? 예, 가주어, 진주어. To associate with people, 뭐 사귀는 게, 교제하는 게, whose lives would be improved. 자,
삶이 개선될 사람들을 사귀는 게 삶이 개선될 사람들을 사귀는 건 적절하고 칭찬받을 만해. 만약에 그들이 너의 삶이 개선되는 걸 본다면, 알겠지? 그래서 더욱더 명확하게 더 나은 삶과 세상을 지향하는 사람과 사귀어야 된다. 친구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지. 자, 21번 하도록 할게. 밑줄 친 faulty storytelling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in recent years, 최근에 I've come to see, 나는 알게 되었다. 데디아를. 놀랍게도 the key to almost all of our problems. 자, 거의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faulty storytelling이라는 거. 뭐 때문에? It's a storytelling that drives the way we gather and spend our energy. 자, 왜냐하면 그것은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Because it's a storytelling. 어떤 스토리텔링? Drives. 자, 추진하는. The way we gather and spend our energy. 자, 우리의 에너지를 모으고 소비하는 방식을 어떤 추진하는, 이끄는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알겠지? 그 다음에 I believe, 이게 중요하지. 아주 중요한 거. I believe. 이게 중요한 거야. 스토리들이 결정한다라고 믿고 있대. Nothing less than, 다름 아닌. 꼭 스토리들이 결정하는, 다름 아닌 뭘 결정해? 우리의 개인적이고 직업적인 운명을 결정한다고. 근데 이게 보통은 안 중요한데 여기서는 엄청 중요해. Not the ones, 얘기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얘기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는 얘기가 다름 아닌 우리의 개인적이고 직업적인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여기서 핵심,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여기서 답을 바로 찾는 아이들은 있다고 또. 여기서 답을 갖다가 볼까? 여기서 답을 찾는 아이들이 있다니까. 핵심 키워드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야, 얘가. 스스로 결정하는 삶을 살지 못한 거. 이게 답인 거야, 얘가. 그지? 과거의 후회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는 거. 자, not thinking we are the same as others.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생각지 않는 거. 똑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 Attribute A to B는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지. 그러니까 누군가의 잘못을 우리 자신에게 탓하는 거. Speak ill of, 뭐 안 좋게 얘기하다지. 다른 사람을 안 좋게 얘기하는 거. 거짓 스토리를 만들므로써 답은 1번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이게 핵심 키워드야, 거기서는. 그게 주제문이지. 알겠지? 자, 그럼 내용 볼게. 자, 볼게. 그리고
The most important story. 가장 중요한 얘기. You will ever tell about yourself. 너가 이제껏 영원히 너 자신에 대해서 너가 너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가장 중요한 스토리는 스토리야. 너가 너 자신에게 하는 스토리야. 알겠지? 너가 너 자신에게. 알겠니?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You'd better examine. 너는 검토할 필요가 있어. 너 얘기를. 특히 어떤 얘기? That's a supposedly. 아마도 가장 친숙한 모든 얘기 중에서 가장 친숙한 얘기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The most erroneous stories. 가장 잘못된 error하고 관련돼 있어. erroneous. 가장 잘못된 얘기는 얘기들이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얘기들이야. 따라서 never scrutinize or question. 따라서 결코 면밀히 조사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알겠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스토리들이다 이 말이지. 우리가 가장 잘 알아서 결코 면밀히 검토하거나 그 다음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그런 스토리들이다 이 말이야. 자, paleontologist, 뭐 고생물학자래. 스티븐 제이 씨가 말했대. 자, 그래놓고 participating, 참여하래. 너의 스토리에 뭐 하기보다? 그냥 구경만 하는 것보다 from afar, 멀리 떨어져서 구경만 하는 것보다 너의 스토리에 참여하래. Make sure, 확실히 하래. 너를 강요하고 따르게 하는 건 스토리라는 너를 따르게 하는 건 스토리라는 걸 확실히 하라 이 말이지. 알겠지? 자, 너 자신에게 올바른 스토리를 얘기해라. 자, 그 스토리의 올바름은 자, 그 스토리의 올바름이 only you can really 자, only you 오직 너만이 정말로 결정할 수 있는 스토리의 올바름. 알겠지? 오직 너만이 정말로 결정할 수 있는 얘기의 올바름. 알겠지? 만약에 너가 마침내 산다면, 너가 원하는 스토리를 산다면, 그렇다면 필요도 없고, 뭐, 해선 안 되고, 그지? 없을 거다, 이 말이지. 아, 여기 있네. Be an ordinary one. 그러니까, 평범한 스토리일 필요가 없고, 평범해서도 안 되고, 평범하지 않을 거다, 이 말이지. 그 스토리가. 너가 원하는 스토리를 산다면, 평범하지 않을 거다, 이 말이지. It can and will be extraordinary. 그것은 특별할 수 있고 특별할 거다. 결국 you're not just the author of your story, not just but also, not only but also, not just but also야. 너는 단지 너의 스토리의
작가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네 스토리를 네가 적을 뿐만 아니라 또한 메인 캐릭터다. 주요 주인공이다. 주인공이다. 주인공은 heroes are never ordinary. 결코 영웅, 주인공은 평범하지 않다. 알겠지? 뭐 내용 더 있나?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다. 알겠지? 자, 22번 볼게.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question can be raised. 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raise 하면은 이제 뭐 사실은 올리다. 그런 뜻이 있거든. 의제로 올리다. 그지? 그럼 의제를 제기하다. 의문을 제기하다. 그 다음에 국기 같은 거는 이제 올리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르다, 양육하다 뜻이 많지. 타동사로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무엇에 대해서? 어떤 기본 생각에 대해서. 어떤 생각? that이야. 동격. 동격적. 자, 문제에 대한 민감성이, 문제에 대한 어떤 인식이 중요하다라고, 결정적이다라고. 뭐 함에 있어서 in ing, 뭐뭐 함에 있어서, 뭐뭐 할 때. 자, setting the creative process in motion. 자, set in motion. 뭐 A, 그지? set A in motion. 뭐 A를 움직이게 하다, A를 작동시키다, A를 시작되게 하다 이 말이 있겠지. 그러니까 창의적인 과정을 움직이게 함에 있어서 문제에 대한 민감성이 중요하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통념상 어떤 문제를 인식해야,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해야 뭔가 새로운 방식을,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할 거 아니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지? 자, it is no doubt. 의심의 여지 없이 대디아는 사실이다. 뭐가? 많은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받는다라는 거. be motivated. 자, 수행하도록 동기를 부여받는다는 것. 창의적 활동을. 창의적 활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받는다는 것. 뭐 때문에? problems they sense. 뭐, that이 생각됐지. 관계대명사 목적격. 그들이 감지하는 문제 때문에. 그들의 개인적이거나 어떤 직업적인 환경에서 문제가 인식이 돼야 뭔가 창의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거다 이 말이지. 이건 사실이다.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지금 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아, 사실 틀림없이 사실은 맞아 하면서 봐.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는 거지. 자, 역사적 증거가 있다. that era란 역사적 증거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봐, 창의적인 어떤 과정에, 창의적인 과정에 어떤 문제에 대한 민감성, 그지? 민감성, 또 문제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창의적인 과정을 갖다가 야기한다라고, 이제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 창의적인 과정은 문제에 대한 민감성과 문제에 대한 인식 때문에 생긴다라고.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은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할 거라는 거지. 역사적 증거가 있대. 창의적인 과정이 can be set in motion. 이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지. 창의적인 과정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지. 뭐 없이, 필요성 없이. 자, 이 문제에 대한 민감성 인식이 필요성이야. 같은 말이야.
문제를 인식해서 뭔가 해결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뭐라 돼 있니? 필요성 없이 창의성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역사적 증거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답을 예감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자, 볼까? 논리적 사고는 창의력.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들여다본 것하고 요쪽 관련하고 논리적 사고는 창의력 발휘를 줘야 한다. 별로 연관성 없어 보여. 필요는 창의적 발현을 지금 좀 전에 했던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문제에 대한 민감성, 문제에 대한 인식 때문에 창의적인 과정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다. 필요 없이 창의성의 과정이, 창의적인 과정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역사적 증거가 있다고 했잖아. 답은 2번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문장, 주제문 또는 핵심적인 문장을 제대로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답은 2번이 되는 거야. 자, 됐고, 심지어 발명의 영역에서조차도 필요 없이 창의적인 과정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역사적인 증거가 있대. 한 좋은 예로 생각해봐라. 비행기의 발명은, 비행기의 발명은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19세기 말에 많은 연구 프로젝트가 수행 중이었어. Be underway. 자, whose purpose, 목적이 was the invention of a flying machine. 비행물체의 발명인, 목적이 비행물체의 발명인 수많은 연구 프로젝트가 수행 중이었어. At that time, 그 당시에 there was no need for such a machine. 그와 같은 기계에 대한 flying machine. 그와 같은 기계에 대한 필요성이 없었어. 오로지 점차적으로 only gradually 오로지 점차적으로 only가 부사를 이끌어서 도치가 된 거야. 조동사, 주어, 동사가 된 거야. 조동사, 주어, 동사. 도치가 된 거지. 조동사, 주어, 동사원형. 조동사, 주어, 동사원형. 아, 물론 얘가 동사긴 하지만. 알겠지? 자, after the white, 자, 비행기는 라이트 형제가 발명했지? 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하는데 성공한 후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하는데 성공한 후에, 오직 점차적으로 did the broader implications of that invention, 그 발명의 광범위한 함축적 의미가, 그 발명에 대한 함축, 보다 광범위한 함축적 의미가 분명해졌다 이 말이지. 알겠지? 그래서 the driving force, 그 추진력. 자, behind the invention of the airplane, 그 비행기의 발명 뒤에 숨어 있는 그 추진력은 자, seems not to have been necessity. 필요성 인 것 같지 않았다 이 말이지. 필요성이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비행기의 발명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추진력이 필요성이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지. 날 필요가 없었다. 사람들이 그저 원했을 뿐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라는 거. 알겠지?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올게.